왜 마셔? 우리 넘쳐요? 네. 넘쳐요? 넘쳐요. 제가 봤거든요. 네. 한사람한테 들었다고요? 뭐를 들었어요? 안 될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이거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시던 거예요? 자주 없으나? 이걸 하다가 안 돼요. 안 들려요? 100원? 그게 들어갔다 끌리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야, 보자. 그러면. 야, 가정집에서 또 이렇게 또 큰 것도 처분해? 그러지 말아요. 네. 조심하죠. 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 어, 뒤에 있네? 뒤에 누가? 예, 저 돌리기도 힘들었었겠네. 아니, 직접 하셨어, 직접? 네. 잘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갔는데. 그냥이야, 들어갈 걸? 아이고, 그래도 고생하셨네. 왜, 왜? 왜, 엄하게 고생하시고. 안만 빼고. 맞아요, 저희. 아유. 왜 그걸로 안 되지? 안 돼요, 쉽게 될 거.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호수를 네. 왜 이렇게 길게 놓았대? 엄청 길게 놓았네. 영훈이는 했었는데? 저는 했다니까요. 네. 영훈이 해서 막 이거 막 하느라고 땀나 죽는 줄. 에어컨까지 고장 나고 미쳐 죽겠어. 아이고 멋지네. 네. 고생을 하고 아이고. 에어컨까지 고장이야. 원래 그런 거예요. 겨울에 에어컨 안 돌리잖아. 여름에 냉장고 고장 나고. 이거 한꺼번에 쓰는 거야. 그래 돌려. 아이고. 고장하고 뭐가 문제야? 뭐 기름이 걷지만. 이거 씨. 이렇게 고생하잖아. 내가 위험하냐? 예? 뒤에 카드 위험한가? 아니에요. 뭐 설마 뭐 찌르겠어요? 조심하세요. 예. 아니야 빼놓고 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찌르진 않겠지. 아 이게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봤어도 가족집에서는 또 처음 보네 이소불이.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 깊은데? 몇 시간 붙여볼까? 몇 시간만 넣어볼까? 몇 시간만? 저기는? 아, 야만 한번 넣어봐야겠다. 저, 요, 어제부터 그래서 막 실갱이 하신 거예요?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아이고.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아, 조금씩 내려갔겠지.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네, 그냥 했죠. 네. 아니, 이걸로 하니까 네. 내려가더라고요. 차장에 맞죠? 뚫렸겠지. 예, 네, 그랬더니. 안에를 보면은 그렇게 쉽게 뚫릴 것 같진 않는데 한번 보세요. 왜 그렇죠? 어, 이거 뭐 유리 있나? 뭐요? 이거 하다가 안 돼갖고 막 유튜브 열어봤어. 막. 네. 안 되겠어. 그랬더니 전화번호 거기 있더라고요. 예. 네. 아, 유튜브 보셨어요? 예. 네. 한참 들어가 생각했네, 그네. 2층이랑 2층이랑 한참 들어가서 왔었구만. 가자 보러 가자. 같이 보러 가보자. 3m 들어가도 안 뚫렸으면 이유가 있으면 많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니까 3m 들어간 거 같아요. 예, 예, 많이 들어갔어요. 3m 이상 들어간 거 같아요. 예, 많이 들어갔는데? 응, 3m 이상 들어간 거 같아요. 여기 들어가 편하다. 좀 들어가니까? 고아. 예, 그것도 혼자 해. 네. 나 혼자 해. 보조 안 필요해요. 웃자 간 얘기. 어째 저런 사람이 이걸 다 돼요. 저런 게 있어서. 그렇게 안 젊어요. 안 젊어요? 네. 젊어 보이는데?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네, 그럼 애기 아빠라는 얘기. 예.
아이고 기분. 평생 직업이 이런 거예요. 그렇긴 하죠. 자, 가보자. 엄청 많이 들어갔죠. 예, 아까 5m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한 4~5m. 네, 5m까지 그냥 들어가요. 5m까지 싣으면 지금 상황을 보면 5m까지는 5m죠. 여기부터 이제 길이 막혀 있어. 이거 음식물 제거기 다른 거는 음식물 제거기 다 빼고 쓰는 거예요? 음식물 제거기 뭐 그런 거 쓰지도 하세요. 왜요? 아유, 되지 안 해 그거. 그때 막 믿고서 사람들 더 써가지고 더 막혀. 막혀? 네. 5m 지점까지도 막힌 게 없고. 네, 빼로 다시 빼고 다시. 그럼 왜 이런 거 할까요?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 강강님. 네, 그 어차피 청소도 해야 돼. 기름도 있어. 응. 없는 건 아니고. 응. 아니 막힌 건 아니었어요. 아 그거를. 네. 아 지금 생각났다 여기는. 아 요즘 지금 절대 요즘 기름은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 다 털어내야 돼. 어차피. 내가 네. 이 설거지하고 할 때 엄청 조심해서 하거든. 네. 아 여기 또 막혔네. 근데 이제 애들도 막힌. 쓰니까. 네. 털어 네. 거의 안 하니까. 네. 어차피 털어야 되겠다. 아, 이제 들어가네. 음식물 제거기 그거 했을 때 그냥 그거 다 분해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 뭐 제거기요? 네. 아 그거 다른 집은? 아니 그 음식물 제거기 그거 응. 거기 잘 막혀요 오히려. 잘 청소 잘 자주 해줘야 돼 그거.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그거 다 그거 한 집도? 아니 아니 그건 여기는 그냥 석션을 빨아요. 어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니 막 위에 막 이렇게 칼날이 있잖아. 어. 다 분해. 아 거기 안 해. 거기 안 해. 예. 검색해봐, 제가 통 다 하나. 왜 이렇게 길어? 몰라요. 이거 길면 나중에.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지금 너무 길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서 얘 빵꾸 났네. 수술해야겠다. 아, 그럼 뭐, 예. 그런 거 수술 안 해도 돼요? 아, 잘라갖고 붙여야죠. 없어요, 그런 거? 아, 얘를 잘라도 올려야 돼요. 일상이요. 예. 예. 네. 아, 아보로. 아니, 회전해, 회전. 회전? 예. 네. 그렇게 많이 지금? 아니요, 지금 5m 넘게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5m 넘게 들어갔어요. 1층이라 씨 엄청 들어가네. 이게 어? 2층이라도 들어간다고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아파트 2층으로 이렇게 했을까? 아, 좋은 것 같은데, 기름 넣는. 까만 게 기름이에요? 물이야, 물. 가정집이 아닌 이상 아파트도 이렇게 많이 물이 없어요. 1층이라고. 네, 네.
눈을 봤어요. 제 주택은 다 넣어봤어도 네. 아파트 이렇게 넣는 게 처음이에요. 네, 아파트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어.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이 하면 집에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아, 사무실 거. 있어요, 따로. 아, 네. 따로? 네. 네. 물이 흐르는 거지. 자, 이거는. 봐드릴게요. 자, 이거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하고. 네. 아, 이거 또 바꿔봐야 돼. 안 그래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왜요? 난리가 났어. 그래요? 응. 잠깐만요. 와. 그럼 거기서부터 막힌 거 아니야? 거기 안 빠졌다며. 봐봐요. 난리 났어. 그래. 여기 안 빠졌어. 여기도 난리가 같이 다 끌렸나 보다. 난리가. 같이 여기도. 싱크대가 막혀서 한 10m 들어갔는데 10m 넘게 들어간 것 같아.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 예,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15m 샤프트가 다 들어갔으니. 그래서 역류해가지고 불어서 알아내니까 불어로 불었더니 일로 다 넘친 거예요. 예, 아, 다 뚫었네. 뚫었어. 빨아들였네. 석션의 힘이 참 대단하네. 아, 아파트 행주관용에 버스체계야 되는데 석션을 끝내버렸네. 자, 이제 여기 일단 먼저 물 끓는 사이에 얘를 좀 정리 좀 하고. 아이고. 아, 샤프트 내가 15m 다 들어간대. 와. 선생님, 지금까지 난감치 우리 잘 데려가잖아. 네. 예. 네. 아이씨. 뚫고 나면 나도 속 시원해. 일하는 사람도 속 시원해, 일하는 사람도. 아. 뭐 찌꺼기도 없어. 이제 다 빨아들이고 다 불어내가지고 털어내고 밀어내고 빨아들이고 다 했네 뭐. 아이고, 아무튼 들어오는 사람 잘 됐으면 좋겠네. 복 받아서. 예. 복 받네, 복 받아. 예. 우리 이거 막 지금 다 걸 거 많거든. 예. 사놓고 가랴, 미치겠어. 예. 아, 신고 들어오소. 아, 장갑 하나 가져가야겠네. 더집 할 건 남았네. 더집 호수가 더집 할 건 남아있네. 아이고, 호수가 더집 할 건 남아있었네. 아, 보자. 며칠을 고생했다고? 예? 며칠 고생한 거예요? 네, 아, 나는 고생한 건 어제 저녁 한 건 오늘 아침에 한 건이고. 네. 며칠 전부터 여기가 자꾸 물이 고이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못 쓰다가 그랬나. 그냥 그랬지.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예. 우선 시간 내매고 몸 베리고 돈 베리고 그냥 부르는 게 가장 배수 편해요.
고생해도 내가 고생하잖아. 아니 자주 막혀. 저기가 저렇게 됐으니까 자주 네. 막혔지. 그래야 저거 산 거지. 애초에 문제 근본이 문제가 있잖아. 거기, 거기 아까 닦았던 거 하나 멈추세요. 여기 거기. 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사 오길래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요? 네? 고객님한테 뭐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잘 보는 건 없지. 살려는 게 내 눈에 보였으니까, 예쁘니까. 거실장도 내가 가져가려다가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건 안 버려요 그러더니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쓰고 싶대요. 쓰고 싶대요? 쓰세요 그러고 나 어제 가서 거실장 샀잖아. 그래? 엄청 비싸더라고. 비싸죠. 젊은 사람이 살라고 하는 게 이쁘잖아. 뭐 부부가? 예, 부부인데 여자는 안 오고 남자가 아. 자기 엄마랑 왔는데 네. 그것도 남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막 엄청 꼼꼼히 보고 그러더니 누가 집 사갖고 오면서 마음에 쓰던 거 쓰려고 해요. 그죠? 아 그러네. 그게 이뻐서 그게 이뻐서 거실장도 쓰라 그랬다니까. 되고 아, 야, 코로나 씨. 코로나 됐다. 됐어요. 됐고요. 잘 쓰시고 아무튼 이사 가신 데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시고 해결하고 가서 저도 마음 편하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막히라는 건데. 아, 그래. 아, 그러니까 가시면서 어째 자기 환호까지 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인력 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차포트 싱크대가 막혔다고 해서 싱크대 배관만 별도로 나간 줄 알았더니 욕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었네요. 결론은 그래서 차포트를 거의 15m 다 넣었는데도 안 뚫려서 이상하다 싶어서 불호를 불었더니 욕실에서 난리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욕실에서 석션 빨아가지고 안 되면은 행주관 이제 고압세척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석션으로 해결돼가지고 예, 내일모레 또 이사 가신다고 하네요. 아무튼 잘 마무리했습니다.